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 1심 뒤집혔다. 난리가 났어요. 응? 이건 정말 그 한자 사자성어로 표리부동입니다. 표리부동. 그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그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변란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네. 저기 제소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왜 자기와 관련한 소송은 왜 이것이 중지되지 않는지 이거 정말 문제 아닌가요?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자기 징계와 관련한 소송을 중지하지 않다 보니 1심에서 이것이 패소했는데 그때 이겼던 변호사를 다 내쫓고 전부 다 내쫓았어. 네. 그때도 참 와, 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민망하고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도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자기는 보고만 안 받았대. 미친 이런 연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때 사실은 1심에서 이겼던 유능한 변호사들을 다 내쫓고 예. 그리고 나서 법률구조공단에다가 예. 요청을 했대. 짱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랬어? 어? 야 법무부가 돈이 없어서 그랬냐? 일 잘하는 어.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다 내쫓고 그래가지고서는 세상에나 이렇게 해서 이겼던 세상에 이겼던 변호사를 내쫓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재판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올린 글이 야 기가 막히죠. 참 재판쇼도 잘합니다.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네요.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할 것,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저 이것 좀 보여주세요, 피디님. 파이팅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농협으로 또 자발적 시청료 보내주셨네요. 이 이야기가 한동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동훈뿐만이 아니죠.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아니 재판부에서도 이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재판을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공범이 되는 건데 그 공범이 되는 거를 마다하지 않고 그냥 재판정에서 문제 제기하는 걸로 나는 할 일 다 했다. 아, 이건 정말 전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야, 이건 정말 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거고, 전 국민을 너무 우롱하는 거고,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정말. 이런 상태에서 어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주장하고, 진실을 말하고, 누구를 믿고 나가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미개한 사회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맞아요. 북한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인권운동하기 때문에 북한을 탈북해서 온 사람들 만나는데 이만감이나 모란봉 클럽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말과 달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 정말 이만감과 모란봉 클럽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의외로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면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들어보면 우리보다 더 훨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다 바보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만각과 모란봉 클럽과 같은 그런 사회라면 북한 사람들이 왜 그런 나라에서 살겠냐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라는 그런 반론을 들으면서 야 그러면 북에서는 어떤데라고 얘기 들어보면서 제가 좀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야 이런 이야기를 정말 유튜브에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정말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북한에서나 들어볼 만한 얘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진짜 역성혁명의 나라입니까? 아니, 투표 0.73% 차이로 진 건가?
저,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임기임님께서 농협으로 예. 후원해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 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세 명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그야말로 정치적 판결이고 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에 대한 것이 부당하다. 현직 대통령이 있는 그리고 38년 전에 자기가 가해자였던 중대장 시절에 박격포 오폭 사건을 당시 가해자인 신원식이가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그것을 기각시켰던 신원식이나 그런데요. 참, 이거를 또 해. 재판에 기록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평생 이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한, 이승한 자기가 판결한 것으로 판단받을 겁니다. 그래요. 당신네들은 지금은 승진할지 모르지만 그 승진이 결국은 독약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그 쇼의 시나리오를 쓴 한동훈이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이런 작자들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적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전두광이죠. 전두광과 노태권이에요, 지금. 정말로 진짜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추악한 승리고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윤석열이. 이거를 이겼다고 국민 앞에서 말하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긴 겁니까? 국민을 이긴 거지. 국민을 이긴 거예요, 윤석열이! 에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이거를 이긴 거냐? 그런데 오늘 저, 진짜 나쁜 놈이네. 아, 정말 추악한 놈. 아니 1심에서 이긴 변호사를 다 자르고 그리고 나서 저기 법무공단에 그 사람 하고 나서 자료도 내지 않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무진장 많았는데 일부러 자료를 안 냈어. 그러니까요. 자체를. 그래가지고 예상됐는데 그나마 증언을 했던 몇몇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증언을 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재판부가 그 중요하게 볼 거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재판부도 압박을 받은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조희대를 애초에 대법원장으로 그걸 왜 뽑아주는 거야? 재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양심이 있었으면 판결을 내리지 말고 그냥 갔어야 됩니다. 이 판사가. 자, 여기서 잠깐 웃고 가시자라고 어제 국민의힘 그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차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니까 어떤 인간이 이따위로 얘기를 했답니다. 강감찬을 임진왜란까지 기다리냐? 아 정말 오랜만에 한번 웃었습니다. 아 나 진짜 야.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내려갔어. 사자 명예훼손도 강감찬 장군 후손들이 한동훈 따위 강감찬 한동훈 강감찬의 이 비유한 이 내용을 보면서 개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적으셨대요. 읽어드릴게요. 강감찬 장군이 정적 제거를 위해 몇 년을 두고 그 집안 식구 모두를 철저히 밟아 완전 패가망신시킨 적이 있냐? 왕비랑 편지를 수백 통 주고받으면서 나라의 일을 걱정했냐? 자기가 관련된 범죄행위 증거물을 숨긴 창고 열쇠를 죽어도 안 내놓은 적 있냐? 어전 회의장에서 지랑 반대되는 파 대신들을 야비하고 얍삽하게 비꼬면서 저만 똑똑한 척 한 적 있냐? 우리 서행금님, 예, 농협 후원금,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추악한 승리를, 거뒀다고 이 시간에, 정말 좋아한다면, 진짜. 정말 역사가 심판한다라는 그 말이, 예. 제 아내가 강신데요.
진짜 아 정말 우리 아내에게 한 모욕 중에서 가장 큰 모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 참. 가발 벗기면 거란 종이. 가발 벗기면 거란 종이. 야 정말 마음에 드는 드립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법무부가 하고 있는 짓거리 또 보십시오. 자,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죠. 이성윤 전 그 검사장의 페북글입니다. 또다시 감찰을 한대요. 법무부 감찰실에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언론 인터뷰, 또 꽃은 무죄다라는 초청 토크 등을 문제 삼고 또 감찰을 합니다. 와,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딸기 농장, 조선소 등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한 언행이 모두 정치질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질 하는 것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든가 감찰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 있었어요? 응? 그 공무원을 해본 분이면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저렇게 감찰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그 상상 이상이거든요. 우리 이성윤 우리 검사장님 뇌가 굳은살이 정말 엄청나게 박혀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말랑말랑해야 될 뇌가 이 글을 쓰시면서 그 저도 쭉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신 글의 내용이나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이 단단해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줄이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럴 시간. 예, 예. 어머, 어이고. 왜 자꾸 이러지? 계속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럴 시간에. 예.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이럴 시간에 김건희 씨나 감찰하십시오. 예. 예. 그거 읽으시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신 거예요? 아니, 빨간 줄을 이렇게 거드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네. 이럴 시간에 김건희 씨나 감찰하십시오. 예. 참. 예. 김건희는 디올백 챙기고 있는데, 김건희는 감찰하지 않고. 왜냐면은, 대통령의 친족과 특수관계자도 감찰 대상이거든요. 그, 더 중요하죠.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걸 감찰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이게 더 중요하죠. 대통령이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감찰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럴 시간에 김건희 씨나 감찰하십시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업무고, 지금 전 국민, 이게 사실은 정권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관련해 갖고,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 이거를 지금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김성수 TV에서 올해의 연기상을 한동훈 씨한테 수상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의 연기상은 황정민 아니다. 한동훈이다. 정말 가발을 벗겨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한동훈이 메소드 연기. 한동훈이 가발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증인을 모실까요? 한번 모셨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예. 제가 중요 증인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예. 예고하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하면서 그 예. 증인을 한번 모시죠. 진짜죠? 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두 번째 메인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188계단 하락한 경제 지금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경쟁력 자체가 훼손되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그 지금 이 기고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 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진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네. 열심히 밥을 갖다 지어 놓으면은 뭐 그거를 갖다 이명박이가 홀라당 해먹고 박근혜가 밥솥을 깨버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예. 그 얘기가 실감이 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지금
관치 경제에 가장 추악한 그런 범죄적 행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치로 경제를 하면 안 된다고 가장 목소리 높이 외쳤던 쉐리들이 누굽니까? 자유주의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관치의 극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맡기는 게 없대요. 관치 그렇죠. 중에 가장 저열한 관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저열한 관치가 모든 민간의 경쟁력들을 그냥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보시는 제목이 윤석열 정부 들어 188계단 하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형님. 이 제목도 사실은 아주 온화한 제목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전 세계 국가는 모두 몇 개 국가인지 아십니까? 통계로 잡히고 있는 국가는 208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경제 수치로 잡히고 있는 데가 208개라는 거죠. 그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바로 직전에 몇이었냐? 8위였다는 거죠. 8위였죠, 8위. 8위였는데 이 정부 들어서 불과 188계단을 하락을 했다. 그래서 208개국 중에서 208개국 국가 중에 우리가 188계단을 하락을 해갖고 우리가 지금 208개국 중에 200이라는 거예요. 200이. 여러분 200이. 그래가지고 우리 밑으로 8개 국가.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현재 기준으로 그냥 본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 최하위의 단계 상황이나 이런 나라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의 최하위 국가를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용산에서 2기를 출범하면서 이 문제를 쇄신하겠다 그랬는데 들어온 쉐리가 LH 사장 퇴임 후에 연구 용역이나 따먹고 그리고 LH 사장일 때 땅 투기를 했던 사람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들어왔고요. 예. 그 다음에 강정의 장관이라고 그 보훈부 장관은요. 세상에 장관을 이 사람이 왜 돼야 됩니까? 대통령실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곤란한 이유가 뭐냐? 열심히 그 논문 표절을 갖다가 여태껏 막아가지고 숙명여대에서 그 김건희의 논문에 그 표절을 갖다가 발표하지 못하게 막은 총장을 보훈을 줘서 보훈부 장관을 만들어줬어요. 보훈부야, 보훈부야. 그러니까 나 아침에 이 기사 제목 보고 눈 찢어질 뻔했어. 나 눈이 너무 놀래갖고 진짜로 눈이 찢어질 뻔했는데 바로 지금 보신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수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명여대에서 김건희가 그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조사한 거에 대해서 발표할 수 없다라고 한 그거에 대한 예, 보훈 차원에서 이거예요. 진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관을 줍니까? 이게 매건 매직 아니에요? 진짜로 충격. 이게 땅 투기를 했던 사람을 국토부 장관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 보훈부는 보훈을 하기 위해서 보훈부를 쓰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거 보세요. LH 직원 땅 투기 책임자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나오잖아요. 한겨레에서. 최상목에는 아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르재단 이런 거 만들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요. 야 박근혜가 탄핵당했던 바로 그 이유. 사실은 이것도요. 박근혜가 피청구인 박근혜를 탄핵한다라고 했던 바로 그 헌법재판소에 거기에 나왔던 예. 그 재벌들의 그 돈을 낼 때 일일이 다 만나서 예. 박근혜가 돈 내라고 센터 까고 협박했던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돈을 내면서 만났던 박근혜가 그 기업들의 혜택을 특혜를 주도록 했던 바로 그 업무를 했던 사람을 또 쓰는 거예요, 지금. 장관 후보로. 그런 사람들을, 이 아니, 사람들 또. 아니, 야, 자, 딴 거 다 떠나서 니들 진짜? 양심이 있으면 얘기해봐.
보복 운전을 했다고 500만 원 벌금 나온 사람은 국회의원의 후보로도 올라가면 안 된다고 지랄지랄하던 쉐리들하고 어? 지금 저런 인간을 기재부 장관 후보 되는데 그냥 받아 적는 쉐리들하고 같은 뇌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야? 같은 뇌로 그 두 기사를 써? 니들이? 어? 자, 좋아. 보복 운전 했다고 쳐. 그래서 뭐 사고가 났어. 사람이 죽었어.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래서 벌금을 500만 원 받았어. 그래, 좋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숙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건 당연히 또 선출직이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겠지. 근데 니들은 먼저 사퇴하라고 지랄들 하면서 이런 작자들은 이런 쓰레기들을 이게 어떻게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기업 다니면서 센터 까고 와 그럼 니가 너 이거 돈 주는 대신에 특혜를 어떤 거 줄까 이런 거 따지던 자가 어떻게 공직자가 또 돼. 기재부 장관이 이것도. 그 말씀 나오니까 저도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왜 음주운전 폭력했던 자는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 지금 받고 있고. 아니, 저도 좀 내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만 좀. 아니, 너무하다. 알았어요. 그 얘기하니까 저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에 왜 정이찬? 응. 정이찬 뭐, 고문치사 사건이라며? 예, 이종공 고문치사 사건 어쩌고 하면서 왜, 후보자 적격심사에 통과했다가 적격심사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건이 이제 남총련 의장 시절에 민간인을 고문치사했다 네. 뭐 해갖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적격으로 했냐 해서 조선일보가 지랄지랄 해갖고 이거 잘못했다 한 거잖아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 건도 전 솔직히 말해서 좀 의문이에요. 왜냐 사건 내용을 보면 이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현장에도 없었어요. 현장에서도 없었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어요. 정확한 내용은 뭐냐? 팩트는 사실 정인찬이라는 그분 억울한 거예요. 다만 남총련 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진 것뿐이에요. 그 현장에도 없었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당시에 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진 것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이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냐? 검찰 쉐리들 갖다 돌려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어. 그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게 고문이 아니야? 아니 잠깐 저도 좀 얘기 좀 하게 해줘. 그 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 거고 그 일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인찬 씨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름만 알고 신문 기사만 본 거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사람이 어느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 일을 알지도 못하고 다만 학생으로서 그 자기 밑에 있었던 동료들이 그 일을 했구나. 그래서 그냥 전혀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고 관여했던 거더라고요. 그런 일에 관여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일로 실제로 사면복권 돼서 아주 오래전에 일이 끝난 것뿐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네, 사면복권까지 끝났어요. 네, 사면복권으로 오래전에 끝난 거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20년 가까이 지난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선거에 나가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고 장황하게 하냐면 김석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용산 참사 사건. 경북 경주에서 경주. 아니 김석기는 바로 용산 참사에서 철거민 5명과 자기 부하 경찰 1명, 6명이 사망한 사건의 직접 지시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김석기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사건으로 이후에 공기업의 사장까지 지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으로 재선을 지냈고 지금 국힘의 예? 우리 GM님께서 최고위원도 했어. GM님께서 일하면서 귀팅하는데 소리 지르고 웃고 정신 사납다고 조금 차분하게 진행하고 아니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기준과 잣대도 아니고 적용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진영 논리로 하는데 저쪽은 저쪽대로 이러면서 민주당은 왜 같은 편에 대해서 보호도 하지 않고, 예? 그리고 옹호도 해주지 않고, 왜 같은 편에 대해서
예? 이렇게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아주 비난해서 그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듭니까? 적어도 옹호는 해줘야지. 아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 2기 그 장관 후보자 중에 민주당 정권 당시라면은 그냥 거론조차 안 될 수준의 천박한 그런 그 범죄 의심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들 불법 증여하고 논문 베끼기 의혹이 쏟아진 송미령이도 지금 청문회를 진행을 했고 강정희한테는 어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유공자 후손이면 유공자가 잘한 거지 얘가 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육체적 DNA만 물려받았지 정신적 DNA는 하나도 물려받지 않은 자들이 그 혜택을 물려받는 건 전 반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화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저도 좀 화가 많이 났고 할 말이 너무 많은 날이에요. 이슈가 팡팡 터져요. 오늘 이 인사를 다 총괄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런 보훈부를 보은의 그런 거래물로 전락시키고 아들에게 불법 증여하고 집이 세 채야 이 여자는. 난 지금 공무원하면서 어떻게 집이 세 채예요? 집이 세 채였어. 그런데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고 우리는 문제라고 이제 하고 와서 필요한 세금 납부한대. 우리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저건 실수고 4명 끝인 거고 우리는 바로 수사 들어가서 그냥 별건에 별건에 별건 나올 때까진 파고 그래서 돌이 나올 때까진 땅을 파서 돌이 나오면 체포하고 감옥 보내고 압수수색하고 주변 사람들 다 수사하고 후원금 낸 사람 친구들 가족까진 다 해갖고 오늘도 보십시오. 한 명 돌아가셨어요 또. 송영길 후보한테 후원금 낸 사람 사업가 자살했잖아요. 예. 그러면 자살한 그 사건이 강압수사로 비난받아야 되는데 마치 송영길 전 대표가 부정한 걸로 된 것처럼 또 몰아가잖아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이게 살인사건이죠. 법에 의한 살인사건이에요. 검찰 살인사건. 검찰 살인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미쳤어요. 여러분이라도 제대로 봐주시고 올바로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진짜. 검찰 살인사건이고 법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분은 아 이제 우리 가족들 다 거지 되겠구나. 우리 가족이라도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 여기서 멈추겠지.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목숨을 끊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가족도 살리고 내 주변 친인척이라도 살리겠구나.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목숨을 끊은 거죠. 인사 검증이라고는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간 이유는 그걸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불법적인 내관 매직의 현장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정보들을 한동훈이 손에 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벌인 이게 전두환 군사독재 때의 그 인사 전횡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불찰, 사과 이렇게 하고 결국은 보고서 채택 안 되면 또 임명하죠. 끝. 그리고 홍준표가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말로 보이는 거죠. 듣보잡들이 당 망치고 한동훈 밀어가지고 연명 몸부림한다. 이 얘기가 모두가 다 도둑놈 새끼들이 자기 도둑질을 갖다가 좀 눈 감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도둑질 조금 더 해가지고 그 도둑질을 할 기간을 갖다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씨 입장에선 자기도 얼마 답답하겠어요. 이 세상이. 그 사람 언제까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봐야 될까요? 언제까지? 내년 총선 때 어떻게 좀 잘 돼서
이런 상태로 가면 총선이나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신원식이 북에서 큰 거 한 방 쏴줄 때까지 계속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김정은 차은수 작전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오늘 뉴스가 하도 많아갖고, 안 했지만 사실은 판문점에서 마침내 권총을 휴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북에서.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네. 판문점에서 저 북한군 경비병이 권총을 휴대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측 군도 권총을 휴대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상황에서 총이 발사될 거고 그리고 해안 쪽에서도 그 저기 이 포의 그 발사를 위해서 이 커버 이게 수시로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쪽에서는 북에서 포 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연평도 포격전으로 갔던 거고 그래서 우리 측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당했었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유도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건데 이런 상황을 우리 쪽에서 계속 유도한다고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것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자, 크리스피님 미국 교민이신데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미칠 것 같다. 이민들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40년 차 미국 교민인데 피가 거꾸로 솟는 건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징글징글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브레인킴님 나라 폭망할 때까지 이렇게 조이대가 정년이 다 되어서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도 추천권이 있다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 우리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스스로 조금씩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늘 강조했던 말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한다.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이제 지금 김명신님, 박지선님 카카오뱅크로 후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김성수TV는 늘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성수TV도 아마 모든 사법부가 이제 완전히 장악이 되게 되면 저희들도 무사할 수 있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고소장 얘기를 못했어요 오늘. 아이씨. 자, 아니 본인이 너무 길게 얘기해서 그래 그거는. 아 오늘 엄청 많이 얘기하셨어. 이 시간 총량제에 앞으로 오늘 오늘 유난히 흥분해 갖고 엄청 많이 하셔놓고서는 지금 내가 오늘 얘기를 못했는데 아 근데 어차피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경찰서 출석 조사 받으러 가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긴 네, 해요. 함께 묶어서 합시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음 주 근데 오늘처럼 방송했다간 조만간에 저랑 같이 경찰서 나가실 것 같아. 네. 이 방송이. 그리고 오늘 방송하면서 저희가 많이 흥분했는데요. 그만큼 오늘 너무 화가 나는 기사가 많고 나라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유난히 우리 서정우 PD님 한숨 소리도 굉장히 컸어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오늘 힘들었는데 오늘 저희가 유난히 흥분했던 거 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요. 그 두 분 다 말씀 많이 했어요. 아니 앞으로 발언 총량제야. 우리 발언한 거 초식이 갖다 놓고 얘기하고요. 하여간 오늘 저희 방송 함께 공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실천하는 정의롭고 양심 있는 김성수 TV 운영하도록 늘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광고하는 물품 많이 애용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저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의로운 김성수 TV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 6시에는 진검승부, 이재명의 찐 팬들이 만들어가는 진검승부, 어떤 사람들이 또 우리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할 만한 그 지역들 또 소개해 드리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